기본적으로 우선 이걸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낚싯줄을 낄수 있는 구멍을 다섯 개를 드릴로 뚫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그 작업은 공동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각자 하나하나 작업하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, 자, 여기 지금 그 세워져 있는 판 폭이요. 구슬이 직경이 20mm예요. 정확하게 말하면 19mm인데 직경이 20mm니까요. 양끝 쪽에서 2cm 간격으로 한 위에서 한 2cm 정도 띄워놓고요. 왜냐하면 여기 지금 손잡이가 있죠? 손잡이를 위에 붙여야 되니까 위에서 띄워놓고 한 2cm 띄워놓고 자를 가지고 2cm 간격으로 점을 찍으세요. 그리고 아크릴판 두 개를 붙여서 드릴로 그 구멍에 구멍을 내는 겁니다. 드릴로 구멍 다섯 개를 똑같이 같이 내는 겁니다. 하나하나 따로 하지 마시고 두 개를 동시에 하셔도 되고 하나 따로 하셔도 되는데. 자, 이렇게 따로 하시고요. 요게 이제 해서 그 우리 저기 순간접착제 있거든요. 그래서 닿는 면에 순간접착제로 요 모양대로 이제 붙이시면 돼요. 요 모양대로 딱 붙이시면 되고,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그 쇠구슬에 비젤을 붙이는 작업이에요. 이제 여기 지금 쇠구슬에 비젤을 끼고 낚싯줄이 여기 지금 끼어 있는데, 요 작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쇠구슬을 그냥 이렇게 살짝 눌러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순간접착제를 가지고 지똥만큼 많이 떨어뜨리면 비즈가 굳는데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립니다. 그러니까 지똥만큼 한 방울 여기 이렇게 살짝 점을 찍듯이 찍어주시면 돼요. 찍어주시고 여기 비저를 그 떨어뜨린 본드 위에다가 살짝 위에 떨어뜨려 주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비저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겠죠?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뭐 잠깐 한 20, 30초 기다렸다가 낚싯줄을 자, 이 낚싯줄을 다섯 등분 내셔야 돼요. 딱 길이가 맞거든요. 한 30cm 간격으로 자르시면 돼요. 낚싯줄을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요 모양으로 끼우시고, 근데 이렇게 되면 낚싯줄이 움직여요. 그 위에 다시 순간접착제를 한 방울 더 떨어뜨리셔서 낚싯줄을 확실하게 고정을 시키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됩니다. 그럼 이제 이게 굳어진 데 약간 시간이 걸리니까 요걸 해서 떨어뜨리고 만든 다음에 옆에 두고 또 구슬 다섯 개 필요하잖아요. 다섯 개를 그렇게 만드시고, 자,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. 빨대가 있는데 빨대 두 개를 잘라서 이제 요런 모양으로 만듭니다. 이게 가드입니다. 이게 뭐냐면 어디 쓰는 거냐면 쇠구슬의 다섯 개의 중심을 일치시킬 때 쓰는 겁니다. 그냥 이렇게 매달면 높이도 안 맞고 쇠구슬이 부딪혀야 되는데 높이도 안 맞고 옆으로도 비틀어지고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방법을 찾아내는 게 요거예요. 이렇게 바닥에 요 모양대로서 중심을 잡아서 올려놓으면 홈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. 홈 위에 구슬들이 다섯 개가 얹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딱 이렇게 쇠구슬이 지금 얹혔죠? 얹힌 걸, 자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만든 걸 해당하는 구멍에, 자,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우선 낚싯줄을 낍니다. 낚싯줄을 먼저 끼고, 그 다음에 이쑤시개를 반을 딱 분질러서 이제 날카로운 부분을 이 쇠구슬이 빨대에 살짝 걸쳐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살짝 낚싯줄을 팽팽하게 당기고요. 우선 이쑤시개로 꽉 끼우세요. 양쪽을 다. 자, 이렇게 딱 끼우시면
지금 현재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. 그래서 다섯 개를 다 끼우세요. 다 끼우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된 거예요. 작업은 다 됐는데 약간 섬세한 작업이 필요해요.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충 맞춰서 끼웠거든요. 센터를 확실하게 맞추면 확실하게 잘 되거든요. 센터가 안 맞으면 안 맞을수록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한쪽 여기는 완전히 고정시키시고 이제 빨대를 중심을 잡은 다음에 왼쪽을 조금씩 잡아당겨서 팽팽하도록 구슬을 빨대 위에다가 정렬을 시키는 겁니다. 그리고 완전히 곧 정렬됐으면 눌러서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작업은 얘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. 얘가 빠지면 안 되니까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이쑤시개 중간접착제 조금씩 묻혀갖고 여기서 이렇게 끝에를 살살 타고 들어가게 한 방울씩 살살 묻혀주시고 그게 다 마르면 이걸 분질러버리면 돼요. 그러면 조금은 꽂혀있고 나머지는 분질러져버리니까 요건 다 옆에 없어지니까 그럼 완전히 마르고 고정됐다고 싶을 때 분질러주시면 돼요. 그러면 완성된 작품이 나옵니다. 오늘 실험은 이 단성 충돌 근해라는 걸 만들기를 하는 거였습니다. 실제로 이제 이 단성 충돌 근해를 완성된 게 이런 건데요. 단성 충돌 근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구슬을 튕겼을 때 같은 질량을 가진 놈이 튕기면 같은 질량만큼만 튕겨나가요.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충돌시키면 자, 하나를 충돌시키면 하나만 튕겨나갑니다. 한번 충돌시키고 그리고 두 개를 충돌시키면 두 개가 나가요. 보세요. 세 개를 충돌시키면 몇 개가 나갈까요? 자, 이렇게 충돌을 할 때 그 질량이 같은 물질이 충돌을 했을 때 그 질량이 가지고 있는 그 구슬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을 같은 운동량만큼 운동량이 전달이 돼서 다시 튀겨나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완전 단성 충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완전 단성 충돌은
운동량도 보존이 되고, 그 다음에 그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. 단성 충돌 근에는 그 완전 단성 충돌을 잘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.